안녕 여러분, 현우와 지미야. 지난 편에 이어 보험에 대한 2차 설명을 해줄 거야. 보험은 꼬집힌 당하거나 통증이 유발될 때 나오는 아야 같은 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야. 그리고 3편의 두성편에서 말한 것처럼 성대를 얇게 해야 보험이 잘 나와. 보험은 평상시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지 않아서 보험을 내는 근육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. 그래서 보험을 내는 근육을 발달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. 보험에 올라갈수록 성대의 마찰 면적을 낮춰줘야 해. 그렇지 않으면 성대가 성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젠가 한계에 도달하게 돼. 성대의 마찰 면적이 낮아지면 오랫동안 성대를 보호할 수 있고 안정적인 보험을 낼 수 있어. 오늘은 멜로디의 메인 보컬 송이가 자신이 사용했던 연습 방법을 알려줄 거야. 안녕 송이야. 우선 최대한 얇은 목소리로 연습을 하고 첫 음을 가성으로 잡고 진성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해. 가성은 다음 편에 진과 현우 선배가 알려줄 거야. 연습할 때 팁을 주자면 아는 하로, 가는 카로, 다는 타로, 가는 파로, 자는 차로 바꿔서 발음해서 연습하는 거야. 그 이유는 이 발음들은 호흡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성대의 마찰 면적이 낮아져. 오늘은 멜로디의 송이와 함께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고 송이의 보험 연습 방법도 알아보았어. 이번 설명에서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적어줘. 그럼 다음에 또 봐. 안녕.